저희 이큐브랩의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클린큐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쓰레기통을 보시게 되면 일반 쓰레기통과는 다르게 상부에 30W짜리 태양광 패널이 달려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만으로 작동이 되는 쓰레기통이고요. 이 전력으로 뭘 하냐면 이 안쪽에 배터리가 되어있습니다. 그래서 배터리로 전력을 저장해놓게 됩니다.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쓰레기를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쓰레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. 그 후에 자동으로 센서가 쓰레기 잔량을 인식을 해서 쓰레기를 기계적으로 압축을 해주게 됩니다. 지금 이제 압축을 해서 눌러놓은 상태고요.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어떤 모듈이 작동해서 압축을 해주게 돼서 지금 현재 시중에서는 하루에 한 4번 정도 쓰레기를 수거를 하게 되고 있는데요.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거를 하루에 1회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거에 들어가는 관련 차량 운영 비용, 봉투 비용, 인력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서 2.5년 정도면은 이거에 들어간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를 단순히 압축만 하는 게 아니고요.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모니터가 있는데 쓰레기 잔량 정보들을 통신으로 보내주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구역에 어디에 쓰레기가 얼마나 찼는지 그리고 어느 구역을 수거를 나가야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라는 과정 자체를 이제 효율적으로 최적화시켜서 어떤 운영 비용을 절감을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